大家好. 네,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1도 모르는 중알못인데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중국으로 출장을 갈 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국어 가이드가 되어줄 유리 라오시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중국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한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리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친구와 처음 중국 여행을 가는 학생입니다. 저희가 학생이라 돈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근데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기 위해 매표소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유리쌤. 와, 친구와 중국으로 처음 여행을 가신다고요? 정말 너무 부럽네요. 중국 여행이 처음인데 버스로 이동하다니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자, 특히 우리 공항버스는요, 저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자, 우리 매표소에서 할 수 있는 표현 의외로 간단해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우리 중국어로 살아남을 수 있는 표현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공항 안에 공항버스를 타는 곳에 갈 때 지정버스 라는 안내 간판에 따라가시면 이제 매표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왕징에 가요 한번 말해볼게요. 니하오, 워취 왕징. 네, 여러분, 우리 매표소 직원분께 먼저 가볍게 인사를 드리면 좋겠죠? 지금 저랑 같이 인사 한번 해봐요. 니하오. 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어디로 갈 것이다 목적지를 말해야겠죠? 자, 우리 일단 예시로 우리 목적지는 북경의 한인타운 굉장히 유명한 왕징이라는 곳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자, 나는 왕징에 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가다 뒤에 목적지 왕징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아, 별거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워취 왕징.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중국 공항에 내려서 공항버스 티켓을 끊는 표현까지 한번 익혀보았는데요. 보니까 혼자라도 충분히 버스 타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우리 간단한 만큼 꼭 쓰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에듀티비 어학 프로그램은 말하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말하자에서.